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엄청 귀여운 미니언으로 키체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노란 색깔 두 개를 만들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보라색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귀엽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고무줄을 좀 더 이용해서 위에 이 뽁뽁한 머리를 만들어 줬어요. 정말 귀엽죠? 자, 오늘은 노란 색깔 미니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룸보드가 필요하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룸보드를 중간에 놓아 주시고요. 자, 노란색을 위해서는요, 흰 고무줄이 4개가 필요하고요. 검은색 3개, 노란색은 25개, 파란색은 32개가 필요하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는 흰색이랑 까만색 고무줄 하나씩만 더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고무줄 노란 색깔 두 개를 첫 핀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오른쪽에도 꽂아 주시고요. 두 개씩 꽂아주세요. 어렵지 않죠? 자, 자, 중간에는요, 흰색 3개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눈 쪽이겠죠? 자, 흰색 고무줄은 3개를 꼽아주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란색 꼽는 거예요. 자, 오른쪽도 다 해주시고요. 이제는 파란색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몸통 부분. 중간에도 해주고요. 자, 잘 보고 따라하고 계시죠?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자, 다른 거 두 개를 하나 더 얹어 주시고요. 또 자, 몸통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네, 조금 아래쪽으로 꽂아 주세요. 빠졌네요. 네. 자, 아이고, 귀엽네요. 자, 이제 마지막 밑에 마무리 해주시는 거세요. 마지막에 밑에 조절해 주셨으면 이제는요, 파란 고무줄 하나를 가지고 할 거예요.
한 핀에다가 고무줄 하나를 그냥 꽂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네. 그렇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는 삼각형으로 네, 꽂아줄 겁니다. 이렇게 꽂아주셨나요? 자, 네, 그 다음 나머지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제는 까만 색깔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요. 자, 이거를 흰색에다가 흰색 고무줄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잘 해주셨죠? 이렇게 걸어주셨으면 두 번째 핀에 보이시죠? 네, 두 번째 핀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제 루밍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아래쪽부터 시작할게요. 자, 세 번째 고무줄을 꺼내셔서 오른쪽에 걸어주시는 거세요. 네, 오른쪽 핀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또 아래쪽 것을 꺼내셔서 왼쪽에 걸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마지막 거를 중간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네, 되셨죠? 이번에는 이 왼쪽에서부터 아래쪽 거, 두 번째 거를 꺼내서 위쪽에 걸어주세요. 자, 위쪽에 걸어주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아래쪽 거 꺼내서 위쪽으로 자 위쪽으로 자 이제 노란색까지 왔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는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죠? 계속 위로 별다른 거 없이 진행을 해주시는 거세요. 다른 게 없어요. 모양 잘 보시고 계시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 아랫줄 해주시는 거세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잘라서 위로 올려서 같은 걸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는 중간으로 이렇게 밀어 주실 거예요. 위에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거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중간으로 모아 주시는 거세요. 자, 되셨죠? 이제 노란색을 꺼내서요. 자, 끝에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면은 이제 키체인의 그 위쪽에 열쇠 걸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되겠죠. 자, 이제 전부 다 꺼낼 거예요. 귀엽죠? 눈에 그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까만 거 그거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눈을 이렇게 거쳐서요. 자, 빨간 까만색을 이렇게 잡아 꺼내 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 주셔 가지고요. 네, 제대로 안 되네요. 뒤쪽으로 돌려 주셔서 그 고리 있으시죠? 마무리 고리로 마무리를 해 주실 거예요. 네,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는요, 다른 까만색은 또 자, 이제 이렇게 중간에 미니언 옷이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쪽에 이렇게 꽂아서 빼줄 겁니다. 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으신 거 맞죠?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위쪽에 꽂아주신 그 마무리 고리 있죠? 거기다가 똑같이 걸어주시면 되시니까요. 됐습니다. 이제 자, 너무 귀엽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들러주셔서 다른 비디오들도 많이 감상해주세요. 친구들하고도 공유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